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이 저의 마음의 갈망이고, 그리고 교우들에게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전에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루어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믿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안 하게 되냐? 놀라운 기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면서 그때부터 말씀 기도라는 것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전에는 그저 큐티를 같이 하는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말씀 기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된 겁니다. 존 기용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깊이 체험하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제가 붙잡은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때는 그 말씀이 저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했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40년 지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독특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꼭 말씀을,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두셨다가 갑자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신 후에 그것을 이루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말씀에 은혜가 되고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되면,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리 하셔야 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아주 어려운 말씀,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시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 말씀일수록 여러분의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있는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말씀이 이해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열등감에 오랫동안 괴로워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들을 택하여 쓰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그 말씀을 붙잡고 도무지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것을 진짜 믿게 되면서부터 저 자신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특권입니다. 이 시편 89편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면 신실함, 진실함 이런 표현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고백했느냐?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8절에 주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 같은 용사이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그 말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6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 구름 위의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무슨 일을 하실지 이미 언약하셨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찬송이 터지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축제의 함성을 외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16절에 그들은 온종일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주님의 의로우심을 기뻐할 것입니다. 시편 89편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와 반드시 언약을 맺습니다.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17절부터 37절까지, 19절부터 37절까지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27절에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신 거죠. 그런데 38절에 와서 시편 89편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주 싸늘해집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게 막 항의합니다. 따집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38절, 그러나 주님은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왕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를 물리치시고 내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내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모욕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버리셨다는.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 말씀도 이미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30절부터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이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점은 시편 기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렇지만 하나님 징계하신다 하셨지만 아주 버리신다고는 안 하지 않았어요.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35절부터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지금 따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버리는 건 아니라 한번 징계할 수 있지만 시편 기자가 지금 속이 터지는 것은 하나님 징계가 너무 오래 가잖아요.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진짜 죽겠습니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이건 완전히 우리 버리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6절에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영 숨어 계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를 불처럼 태우시려고 하십니까? 49절에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을 두고 다윗과 더불어 맹세하신 그 첫사랑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읽으면 하나님에게 정말 모욕적인 언사고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게 그냥 너무나 당돌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약속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언약을 주셨다는 말은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 지켜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드려도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70년이 돼요. 여러분 다시 우리 민족 돌아가게 해주세요. 다시 예루살렘 회복해 주세요.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제 끌려왔던 사람들. 70년이 지난 겁니다. 거기서 2세대가 나오고 거기서 3세대가 나올 정도예요. 그 정도쯤 되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도 맥이 빠지게 돼요. 이건 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언제까지 그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쯤 되어서 다니엘이 왕의 서고에서 책을 뒤지고 보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두루마리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는데 깜짝 놀라는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하시되 70년까지만 하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에게 70년까지만 그렇게 하겠다. 다니엘이 그 두루마리를 펼쳐 읽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하나님이 70년까지라고 그랬는데 세어보니까 70년이 다 돼가요. 그때부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유명한 21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예요. 70년이라며요 하나님.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한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하나님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 나간다 그 말이죠. 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주를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 체면이에요. 하나님 체면. 아 70년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예루살렘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니엘의 이 담대함, 언약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당돌해 보이는 기도, 하나님께 마치 뭔가를 따지듯이, 하나님께 오히려 항의하듯이, 하나님 체면 때문에라도 이루세요, 이렇게라도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가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기도의 담대함, 기도의 확신이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때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것 같고 영원히 버림받은 것 같은 그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죄는 하나님과 사이를 끊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과 감정, 느낌을 붙잡을 게 아니고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에서 그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백하면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는 주님이시라고, 이 언약을 붙잡고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와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66년 동안 고아 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두세 명, 한두 명 기르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다.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어느 날 시편을 읽는데 시편 68편 5절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 고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고아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아버지라는 말은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시는 분. 조지 밀러가 고아들을 모아서 하나님 길러주세요, 하나님 먹여주세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일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하여 그 만 명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셨어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이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이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을 믿은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그 옛날에 중국으로 아무 도움도, 선교비 지원도 없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힐 걸 믿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런 일을 겪으면서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쓰러지셨어요. 근데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고 듣고 아는 말씀이지만 그가 병상에서 그 말씀을 읽는데 내가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하겠어요 할 게 아니구나.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일 뿐인, 아, 내가 도대체 못해요, 힘들어요 할 게 뭐 있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냥 다 하실 것인데. 그러고 나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거지. 그 이후에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낙심 때문에 쓰러진 적은 없어요. 리빙스턴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의 문을 연 참 위대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의 두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는 아프리카 어디든지 담대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낙심이 되는 것은 내게는 더 이상 어머니의 기도가 없다는 것. 어머니처럼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제는 내 동생들을 위해서 어머니처럼 기도해 줄 사람이 없구나. 그것이 그렇게 슬프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슬픔과 절망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머니의 기도도 참 귀하지만 성령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데 낙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이 말씀을 깨닫고 어머니의 기도가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낙심에서 벗어났어요.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이 성경책은 참으로 소중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말씀 속에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우신 사람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배 같은 책입니다. 북한 정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악한 정권이지만 참 신기하게도 귀한 믿음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방문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북한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성경책을 북한 사람들에게 주고 올 수 있을까? 그래서 하는 방법이 호텔에다가 놓고 오든지 또는 식당에다가 놓고 오든지 그러다가 붙잡혀요. 무슨 죄목일까요? 성경 잃어버린 죄예요. 그게 북한에서는 큰 죄입니다. 성경 잃어버리는 게 죄예요. 남이 보게 하는 거. 아니 세상에 하나님도 안 믿는 그 북한 정권이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믿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서도요,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하루를, 한 주간을, 한 달을 그렇게 살아요. 정말 이 기가 막힌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지요? 아버지가 나에게 땅 문서로 유산을 주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 가서 그 땅을 내가 취하겠지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땅을 가지고 있다면, 집 문서 보여주면서, 이건 내 땅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당연히 이것은 내 것이에요. 내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주세요. 이건 당연한 권리죠.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아니 어떻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 다 내 약속이겠습니까? 그러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보시는 분이 아유 어떻게 이게 다 내 약속이겠어요? 참 성경을 안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은 다 우리의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가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바로 이렇게 놀랍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다 자기에게 예가 돼요. 아멘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전해질 때는 하찮게도 들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때 당시에는 황당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그 고생을 하고 결국은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하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광신자처럼 보였어요. 막강한 로마 제국 그리고 유대교의 그 권 살기 등등한 유대교의 그 권세, 헬라 철학, 우상과 미신이 횡행하던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도 바울은 광신자예요. 감옥에 갇힌 죄수에 불과해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2000년 지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여기가 어딥니까? 그곳에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지금도 아마 힘든 일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있는 분이 이 자리에도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 해본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별의별 방법으로 다 살아봤지만 안 해본 게 있다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한국 교회, 민족, 이 민족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안 해본 게 있다니까, 그걸 안 해봤다니까,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제 정말 그렇게 하셔야. 시편 89편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라는 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요즘에 마음이 힘들까, 오늘도 힘들고 낙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올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들려주고 싶었어요. 성도들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손상모 형제에게 찬양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1절은 정말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1부, 2부 예배 때 그랬더니 여전히 눈을 뜨고 들으시는 분.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주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가 다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로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고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제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의 가정에, 우리 한국 교회에,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